대우조선해양은 그 인수하는 건 끝났나요? 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요? 네. 네. 그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뭐 언제 될지 지금 국내에서는 공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시점 지나면은 지금은 네. 9월까지로 미뤄놨는데 네. 다시 공시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데 네. 연내에는 끝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미 작년에 끝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에 네. 끝나지 않을까 계속 가고 있는. 그러면 왜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네, 합병 인수를 하게 되면 네.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중간지주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 미포, 삼호중공업 옆에 대우조선해양 이런 구조로. 아, 그렇군요. 그럼 결국 한국조선해양이 대표주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간 지주니까. 예, 네, 약간 홀딩 컴퍼니 성격으로. 네, 맞습니다. 디스카운트 받을 수도 있다? 네. 우리나라만 특이한 것 같아요. 홀딩 네. 컴퍼니가 이 디스카운트 받는 게. 네. 삼성중공업은 지난번에 증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두 가지였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무증, 자본 잠식 네. 우려가 있어가지고, 네. 무상증자는 지금 진행이 됐고요. 네. 이게 액면가를 줄이는 거고, 주식수는 변동이 없어가지고, 뭐 가격 주가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고 그냥 겉에서 네. 보면 큰 차이는 없죠. 네. 거래 정지가 한 20일 됐었고요. 이제 유상증자를 1조 하게 되는데 이건 11월 정도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본 관련해서는 조선은 하반기에 이슈가 많아요. 9월달에 네.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되고 11월에 그 삼성중공업이 증자를 하게 되는데 네. 약간의 고민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지금 드릴십 그 잔고가 또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삼각대를 계속 해놔요.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2분기도 잡혔고 다섯 네. 척이 있는데 지금 장부가로는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네. 다행히 다섯 척 중에 한 척이 용선이 이제 돼요. 예, 11월부터 한 출항을 할 것 같은데 네. 나머지도 잘 용선이 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또 용선 후에 매각할 수 있는 옵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가 줄어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상황이 약간 이 증자 금액을 가지고 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네. 2022년까지는 네. 적자인 게 어느 정도 불보듯 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뭐 이렇게 뭐 짧게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조금 길게 뭐 한 3년, 5년 놓고 본다고 하면 조선사 투자할 만합니까? 네.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배를 만들 그 조선소들이 네. 많이 줄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뭐 중국도 도쿄를 많이 줄였고요. 국내도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 조선사들의 도쿄는 어느 정도 찾고 예, 그러면은 이제 성과나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이 될 텐데 네.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주가는 재미없죠. 재미없을 테고 그렇죠. 지금이 그 과도기라고 판단을 하면은 네.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네. 뭐 지금 봤을 때 몇 년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그 확신이 있죠. 이게 어느 시점일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조선업의 업황 자체는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 좋아질 텐데 언제 좋아질지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네. 수익성은 아직까지는 좀 흑자를 내기에는 만만치 않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조선업 조선주 중에서 우리 저 애널리스트께서 나는 그래도 이런 회사 좀 나아 보인다 하는 회사는 어딥니까? 원래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이에요. 네, 네, 네.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견실하고 네. 잔고에 문제 있는 잔고가 없어요. 네, 그 네. 유가 급락했던 2016년 네. 뭐 그쯤에 빅베스가 있었고 네. 그게 지금까지도 뭐 문제시 되면서 드리십 잔고들이 남아있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 한국조선해양 밑에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9월 상장이고요. 현대미포조선은 상장이 돼 있고 독립제 상장돼 있고. 네. 근데 미포는 네. 이 나머지 조선 3사에 비하면 전체적인 크기가 작죠. 예, 네, 작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대세 상승으로 갔을 때 네.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주가 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 현대중공업이었죠. 근데 주가를 먼저 이렇게 뭐랄까 조선업이 될 것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 현대미포조선 주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처음에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네. 그
배 만드는데 2년 반 걸리면은 미포는 네. 1년이면 만들기 때문에 중소형 네. 이런 거니까 네. 아마 실적도 내년 되면은 현대 미포는 돌아서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탐지병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고 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얘를 탑픽으로 꼽을 수 있죠. 네, 네. 네 그게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정말 대세 상승을 한다고 하면 네. 큰 회사 중에 골라야 되는데 현대 한국조선해양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량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은 현대중공업에 관심들이 많이 쏠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게 9월이요? 네. 그럼 9월에 하나의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미리미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는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을 노려볼 수 있겠네요. 네. 그거 말고는 네. 현재는 살 종목이 많이 없어서 조선주 주가가 지지부진한 네.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걸 이 담당하신 애널리스트도 좀 재미는 없겠네요. 그죠? 네. 뭔가 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콜도 많고, 그래야지 네. 가서 할 얘기도 많고 그럴 텐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마무리 뭐 발언 한번 해주시죠. 조선업 전체에 대해서 이거 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네. 조선업 투자에 관련돼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길게 보셨던 분들, 네. 네. 아버지뻘 되는 분들은 다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네. 흔히 아재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사이클을 겪으셨던 분들 네. 다시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매력은 있어요. 레버리지가 네. 좋을 때 정말 크게 보여질 수 있는. 네. 지금은 그 과도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단기 의심들이 있겠지만 그런 게 지워져 가는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네.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현대중공업 상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네. 그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하여간 그 나오셔서 조선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은 주가는 긴가민가 할 때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 보일 때보다. 네. 오늘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